가보시고 안기로 감독님, 한석규 씨, 김현주 씨, 서강주 씨, 박주희 씨, 허성태 씨 손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7월 6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밤을 또 후끈 다가오게 할 OCS 토요일 오리지널 왓츠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만큼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의 토요일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왓처는요, 비극적인 사건으로 얽힌 세 남녀가 경찰의 부패를 파헤치는 비리 수사팀이 돼서 권력의 실체를 밝혀내는 내부감찰 스릴러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또 어떤 이야기를 또 그려나갈 예정이신지 또한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OCN 왓처의 연출을 맡은 안기로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일단은 기존 드라마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감찰이라는 소재를 제대로 했고요. 그 감찰관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 주인공들이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한 사건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세 주인공들의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완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훌륭한 연배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배우분들도 인사 말씀과 함께 각자 맡은 배역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석규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왓처에서 도치광 감찰팀장입니다. 대단한 편집입니다. 네, 후배 김현주 씨. 작가 한성훈 작가님,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우리 연기자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이 일하는 동료, 스태프들, 친구라고 일하는 게 당연할수록 가장 중요하고 즐겁습니다. 네, 좋고요. 끝까지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첫 인사입니다. 네. 자, 우리 김현주 씨도 예, 맡은 배우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왓처에서 한태주, 네, 이 비리 수사팀의 외부 부문 변호사예요. 한태주 역을 맡게 된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열혈 형사 김영근 역할을 맡은 서강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성심성의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박주희 씨. 네, 안녕하세요. 왓처에서 조수현 역을 맡은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수현이라는 캐릭터는 원래는 과학수사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래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도망치듯 감찰관을 오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좀 어리버리하고 좀 어설프고 이런 면이 많은 친구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성태 배우님. 예, 아마 왓처에서 광역수사대 에이스, 광역수사대 반장 장혜룡 역할을 맡은 허성태라고 합니다. 도치광 선배님하고 선배님 아니죠. 도치광과 대립각을 이루는 역할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운영 중에 또 도치광을 약간 존경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